2023년 연애는 끝났다. 리얼 커플 서바이벌 2억 9천 결혼 전쟁. 결혼 10년 차 장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억 9천의 1호 시청자 최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신랑과 또 헌신랑이 함께하네요. 아, 아니요. 헌신랑이 아니에요. 10년 됐으니까. 아, 10년 차. 10년 되셨어요. 10년 차. 아. 예, 예, 예. 아니, 수영 씨. 네. 제 인사말이 결혼 10년 차였는데. 제 인사 못 들으셨어요. 아니, 오프닝 멘트 집중 조금 어려워요. 네, 아니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2억 9천이잖아요. 네. 근데 우승 커플에게 주는 상금이 2억 9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결혼하는데 2억 9천이나 들어요? 전세값 포함. 다 포함. 사실 2억 9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큰 돈이죠. 미션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떤 커플들이 나왔는지 되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 궁금해. 미쳐 죽어. 미쳐 죽어는 뭐야? 식장이다, 식장. 결혼식장이다. 할까? 들어온다, 들어온다. 와. 뭐야? 모델 같아. 이제 말해도 돼? 천천히. 천천히.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우와. 와. 잠깐만. 우리가 첫 번째인가 봐. 뭔가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지? 우리 성당에서 결혼하고 싶었잖아. 앉아보자. 우와. 사람들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첫 번째인지 몰랐어. 뭐 이제. 하고 있어야 되지? 우와. 웃겨줘. 에? 에? 와, 사랑꾼이시네. 근데 사실 저게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지금. 근데 또. 근데 예비 부부는 또 뭘 해도. 예, 깔깔깔깔. 꿀 떨어진다. 지금 가고 있을게. 내가 너무. 열 커플이네. 아, 여기 딱 또 열 커플이구나. 열 명 중에 한 명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지. 아. 100커플은 아니구나. 9팀만 이기면 2억 9천 우리가 가져간다. 와 진짜 1등이야겠다. 와 눈이 빛나요. 눈에 불 붙었네요. 어? 들었다. 뭐야? 헉? 오셨다. 아! 우와. 잘 된다. 챙겨주시는 거 봐. 다정하고 애기 다루듯이. 8월에 결혼 준비 중이시대요. 야, 진짜 결혼 얼마 안 남기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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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와. 신경전, 묘한 신경전. 전쟁이거든. 계속 관찰했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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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멋있으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의 선의 남자 최강원입니다. 아,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저는 배우 쪽으로 일하고 있고요. 천만 단역이라고 극한 직업의 제복 경찰 역할로 잠깐 나왔었고요. 경찰은 그 경찰. 뭐라고요?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열심히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제 이상형에 완벽하게 맞는 얼굴이에요. 24시간 잘생긴 최강원. 사랑이 넘칩니다. 주지훈, 위하준, 현빈, 최강원. 사실 1등입니다. 완전 푹 빠져 계시네. 오빠가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아우 어떡해. 예쁜 커플이다. 공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즐거운 추억 만들고. 아이 그럼요. 천첩장 서로 보내주고. 아 좋습니다. 추기도 서로 하고. 네 추기도 서로 하고. 1등한 사람은 좀 더 많이 하고. 네 그렇죠. 너무 좋죠. 네. 그럼 저희가 많이 할게요. 저희가 많이 할게요. 많이 드리겠습니다. 1억 정도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2억 9천 따시고 많이 주신다고 방금. 그 정도.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어머! 이분 셋이다.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최강원 씨 지금 표정이 어디 두고 보자. 그러니까 지금 막 이를 갈고 계세요. 네. 오빠가 먼저 들어가고 나를 에스코트 해줘. 어? 오셨다. 오와. 우와 키가 크신데. 와. 와 비율이 막. 비율이 장신 커플이다. 진짜. 내년 4월. 와. 계속하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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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키가. 운동하신 커플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두 분 다 엄청 크시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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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모델 커플 같으세요. 진짜 엄청 다른 종족이네. 제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눈에 띄어서 관심이 많이 갔고. 키가 어떻게? 저는 190. 190. 아~ 네.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내 유일한 무기는 오빠의 얼굴? 키까지 크면서 잘생긴 남자는 우리 오빠밖에 없지 않았나? 아 근데 진짜 비율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셨네요. 네. 콧대 봐요. 피지컬이 두 분 다 운동. 아 네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조정 선수. 조정? 아, 네. 조정 아시나요? 아 조정. 아, 네, 장난 아시겠네. 조정하시는 분들 힘이 진짜 엄청 세시던데. 네 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바이벌, 대결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어서 우승은 저희가 하니까 들러리도 조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세시던데. 체력 진짜. 장난 아니시겠다. 기죽지 마. 그럼 기는 안 죽지. 재밌을 것 같다. 오셨다. 뭔가 멋있네. 왕관 쓰셨어. 와. 왕관 쓰고 오셨어. 오구. 우와. 뭐야? 왕관을 썼어요? 와! 압살했다, 압살했어. 내가 퀸이다. 3개월? 3개월? 3개월인데? 3개월인데 벌써 결혼을 하신다고요? 왜? 와. Why?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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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연예계 쪽에 계신 분들 같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비주얼. 그러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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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아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진을 만나게 될 줄이야. 어머.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네. 저는 박아련이라고 하고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이고. 아련 언니는 몇 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 같이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 아 그리고 그 언니 엄청 예쁘잖아요. 하필 또 옆자리여가지고. 너무 귀여웠어.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경쟁자로. 아, 그러게. 그러네. 경쟁자네. 자기야,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긴장했을지도. 근데 남자분 되게 귀여우시다, 뭔가. 그러니까. 안아줄까? 야, 안아줄까? 응? 우와! 어? 뭐야 지금 뭐야? 와. 내가 봤을 때 리본이랑 왕관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이겼다.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우와. 이겼어요. 강렬하다. 우와. 우와 세다. 두 분 더. 우와. 오 강렬한 빨간 머리죠. 와. 어마어마하시네. 와. 너무 좋은데?
멋있는데? 뭔가 예술하시는 분들 같죠. 우와, 우와. 우와, 이분들, 와, 뭐 하시는 분들일까? 우와. 우와.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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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너무 멋있으신데. 너무 궁금했어요. 탈색을 몇 번 하신 걸까? 제 5원소 이후로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다들 정갈하시는데 우리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제 머리와 이제는 비주얼이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게 조금 이 실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각각 그냥 웃었던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15년 숙성이 된 워킹 댄서 커플 이상민, 오세안입니다. 댄서들이시구나. 와와와와와와. 어, 립제이님이다, 립제이님. 배틀이나 대회 나가면 1등 하자 약간 이렇게 해야 좀 제가 이게 에너지가 팡 올라오는 스타일이라서.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즐기는 편이고요. 무조건 1등. 그리고 15년이면 서로 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맞아. 저희가 이제는 15년이라는 굉장히 긴 연애를 하고 있어서 항상 같이 있어도 손을 잡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란히. 다른 분들에 비하면 조금 꽁냥꽁냥은 없네요. 갈까? 손을 갈까? 오케이, 가자. 조심, 다리. 내 발인가 이거? 오! 오, 야, 이거 느낌이, 야. 우와. 열 팀 맞네. 귀가 격투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만두기, 만두기. 어, 눈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싸우면 좋겠다. 와, 눈빛이 살아 있으셔. 야, 진짜 멋있다. 다들 귀는 깨끗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 격투기 선수 34살 홍준영이라고 합니다. 야, 특수부대까지 나왔으면 체력이 엄청나실 텐데.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나영아, 고맙다. 너 때문에 이겼다. 어머, 웃을 땐도! 웃을 땐도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5살 박나영이라고 합니다. 몸 쓰는 거는 내 담당.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거는 내가. 말로 하는 거는 나영이가. 좀 오래 살아남으면서 아 좀 나영이를 방송에 좀 아 고마워요. 비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사실. 여기서 뭐 피지컬로는 거의 뭐 네. 1등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홍준영 선수가 우승이죠. 그렇지. 다들 운동하시는 분들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 벌써 알아 그런 걸? 운동하시는 분 남자는 저기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 누구야? 좀 까마신 분. 응? 운동선수가 누가 있나 찾아보자고 보는데 바로 들어왔어요. 아, 아 저분이다. 운동하셨던 분이신가? 운동선수는 또 끈기와 체력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아니까 좀 제 견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오빠 그때 아구의 힘이 이렇게 빡 들어와가지고. 아무래도 키 크신 분, 그분들이 제일 그게 세 보였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미션을 그런 쪽이라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거기만 계속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약간 호랑이와 사자 같아. 야, 대! 와, 진짜 눈빛이. 너무 상과. 야, 둘이 제대로 붙었으면 좋겠다. 뭔가 내 드레스만 성가대 같아. 그치? 나 성가대 같아? 아니, 드레스 봐봐. 진짜 반짝반짝 다 하고.
누굽니까? 너도 번쩍번쩍해. 아 그래? 너도 너는 꽃도 있어? 응. 나도 왕관 쓰고 싶다. 왕관? 너무 리본이 크잖아. 근데 다들 너무 예쁘다. 네가 제일 예쁘다고 해야지. 어떡해. 준이가 더 예뻐. 그렇지, 그렇지. 나에서 정답!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잘했어요. 귀여워, 귀여워. 이미 미션이 시작됐네요, 저분은. 궁금해. 마지막. 마지막 팀. 원래 서바이벌 이런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뭐 있는 거거든. 맥이 아, 그래요? 무조건 뭐가 있을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잡았더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살짝. 근데 이분들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 잠깐만 자기야 나 원피스 슉. 됐다 가자. 어? 어? 잡았어. 응. 갑시다. 어? 아! 어? 아! 천천히 뭐래. 아이고 거기 빨라지고 있어. 불신 커플? 그분들 나는 솔로 옥순 씨잖아요. 네, 불신글도 나오고 지금 이게 유니버스가 섞였어요. 아, 두 분이 만나셨구나. 아, 두 분이 사귀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요? 우와 윙크대? 너무 신기한데? 어. 어? 야 두 분 나는 솔로. 안녕하세요. 내가 오른쪽. 어. 자기 왼쪽. 어떡해 너무 신기하다. 그 나는 솔로랑. 어? 아 오히려 봤다. 옥순 나는 솔로 옥순 씨 아니야? 아, 저 남자분 돌싱이세요. 맞아 맞아. 아 이 느낌 오랜만이다. 카메라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 유현철입니다. 네, 저는 올해 35살, 그리고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일단 저희 다른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서로 좀 응원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일단 저희는 공통사항이 일단 다 양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잘 통했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비슷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아,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아, 너무 예쁘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만났던 시간들이. 저희가 돌싱 커플이잖아요. 사람들이 돌싱 커플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결혼 생활한 사람보다 앞으로 40년, 50년 만날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인 것처럼 그런 커플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돌싱이라고 해서 결혼식 안 할 생각 없거든요. 네, 그렇죠. 식 성대하게 올리고 싶습니다. 뭐 신은주님도 더 데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아 그쵸 그쵸. 맞아요.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참여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